자, 오늘 온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압구정동에 네. 네. 있는 저의 맛집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이 유난히 짧아 음식에 대한 호평보단 상대적으로 악평이 많아 수많은 팬과 안티팬을 동시에 양성해낸 MBTI 극 대문자 T인 소마님이 자주 즐겨 찾았던 단골 식당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채널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의 입맛이고 소마님은 소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집을 차릴 정도로 음식의 진심이 입진상 정도로만 알고 계신 대가리 봐봐. 여튼 오늘 소개해볼 식당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 강남 일대에서 무려 40여 년간 성업해온 만두집이란 식당입니다. 네이버에선 뉴만두집으로 검색하셔야 나오고요. 주차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주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은 추석 바로 전이었는데 이날 포장손님이 꽤 많이 계셨었고요. 실내는 손님들이 다 나가신 상태에서 찍은 건데 허름한 외관에 반전이 있는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는 마치 겉바속촉 같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여기가 미슐랭가이드 빅그루망 6위원속의 미슐랭가이드 맛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딱 보니 역시 미슐랭가이드 식당이 맞는 것 같았고요. 근데 여기 미슐랭 맛집이었네. 죄송합니다. 나도 이 집이 미슐랭 받은지 몰랐었거든. 아. 여기가 생긴 지 40년. 내가 다닌 거는 한 20년? 또 나이가... 주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밑반찬과 간장이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밑반찬은 심플하게 양배추 절인 거 무절임, 양념장인 간장은 그냥 파가 들어간 간장이었고요. 양배추 절인 거 무절임은 약간 간이 짠 편으로 시큼한 맛을 첨가시켜 침샘을 자극시키더라고요. 얘네가 좀 짜고 되는 게 만두가 되게 심심해. 옛날에는 이게 좀 달았었거든? 좀 달달해야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는 올때마다 연예인이 진짜 많이 나. 근데 만두정보라고 만두국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난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만두정보이 얼마지? 6만 5천원. 6만 5천원? 이유가 없다. 내가 옛날에 먹을 때 아마 5천원 정도. 왜 차이가 많이 나냐면 만두국은 그냥 만두국이고 정보는 안에 고기가 들어가. 세네는 정도 와서 먹고 둘이서는 너무 많아. 그것도 14,000원이라는 게 나는 여기 만족국이 7,000원 할 때 두 개만 다녔었거든. 딱 두 개 올랐네.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도 두 개씩 올라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끝나는 거잖아.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잖아. 그런 게 많이 오르면 되게 그래, 비싸다는 그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너무할 정도다 싶을 정도로 아무 고명이 안 들어간 만두국이 나왔는데요. 이 육수를 처음에 먹고 별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두 번을 와야 된다며. 응, 두 번 와야 돼. 나오면 안에 자대기가 있어. 안에 자대기가 있네요. 육수는 김효자 선생님의 마술가루가 들어간 듯한 비주얼이었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오, 되게 시원하다 국물이. 희미한 육향의 감칠맛과 고춧가루 다대기의 칼칼함, 살짝 평양냉면 육수를 닮은 듯한 느낌이지만 술을 안 마셔도 해장이 될 듯한 시원함이 육수의 레시피를 알고 싶을 정도로 궁금증을 자아냈고요. 이와 비슷한 육수를 라이더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어랑이란 곳에서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어랑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육수의 시원함은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만두집 중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게 먹는 방법이 있어. 만두를 반으로 갈라. 요거를 그렇게 넣어야 돼? 응,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간단하네요. 만두는 피가 살짝 두꺼운 편이었고 만두소는 호박과 숙주, 돼지고기, 두부 등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북식 만두라 많이 심심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 만두는 서울 사람들 입맛에 맞춘 듯 했습니다. 피가 밀가루 맛이 막 많이 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빵 먹는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 지금 딱 그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 큰어머님이 되게 음식을 잘하셨거든요. 큰어머님이 명절 때 딱 해주시는 만두 그 느낌. 내가 지금 보니까 크기가 좀 줄었어. 옛날에 진짜 컸어. 그래갖고 이걸 다 못 먹었어. 그래도 뭐 크기가
그렇게 찾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호불호가 있을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내 입맛에는 딱 맞는데. 이 집이 겨울에 대박이잖아. 추울 때. 자기는 만두 안 만들어 봤대요. 어, 안 만들어 봤어.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두 만들고 빚고 그랬거든. 그 재료부터 해가지고 만들려면 너무 빡세. 그래서 이런 거 냉동실에다가 딱 넣어놓고 배고플 때마다 한 번씩. 그래서 여기를 포장하면 예수도 따로 포장해주시거든. 그 집에다가 막 얼려놓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막 풀어가지고 밥 한 공기가 있으면 시켜가지고 말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차례. 한 장당 11,000원 꼴인 빈대떡 두 장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이날 이곳의 시그니처인 고추전을 먹으려고 했는데 명절에 포장 손님이 많아 빨리 품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메뉴판에는 없지만 두 가지 전을 다 맛볼 수 있는 반반 메뉴가 있는데 단골들만 안다는 메뉴라 처음 방문이신 분들은 약간의 연기력을 장착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진실의 방으로. 빈대떡은 기름기 없는 매트한 느낌을 주는 비주얼이었고 가장 중요한 맛은 기름의 그런 느끼한 맛이 너무 거의 없고 너무 담백하지. 어. 감자전을 먹는 감자도 어. 들어갔잖아 지금. 아 감자도 들어간 거야? 이 감자전 아니 빈대떡은 느끼함 없이 담백하면서 입안에 포슬하게 퍼지는 질감이 녹두의 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약간의 퍽퍽함도 있기 때문에 막걸리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요거는 그만 먹고 싸가지고 가.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잘 먹었습니다. 깜빡 잊고 영수증 디테일을 못 찍었는데 이날 가격은 만둣국과 빈대떡 딱 5만원이 나왔고요. 저희는 영상을 찍느라 여러 메뉴를 시켰지만 만둣국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를 정도의 양이라 두 분이 방문하신다면 사이드 메뉴는 고려해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약간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는데 강남이란 거 생각하면 또 아예 납득이 안 가는 가격대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기도 되게 괜찮지 않아? 여기 스토리. 어, 그때 내가 포장해 왔잖아. 어, 여기가 계단이 어, 여기 조심해야 돼. 어. 술 먹고서 떨어질 수도 있어. 술 여기도 먹고서 그냥 얼굴 쫙. 뭐요? 로데오에서 로코가 쫙 있는 블록이 이익을 먹는 거. 장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어, 가게를 한 두어 번 했지. 아까 만두집을 먼저 알고 아. 있었다면은 자주 갔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여기도 몇 년 전부터 한번 오자고 막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참 옛날에는 여기 수노래방도 있고 그랬는데. 수노래방? 그거 없어진지는 꽤 그러니까 엄청 거기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자 오늘은 입짧은 소마님의 단골 식당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원래는 코너 속의 코너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 이게 편집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맛있습니다 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게 저희 컨텐츠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라 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조금은 바뀐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